싱어게인 지난 방송에서는 단연 패자 부활전의 무대와 함께 레전드 가수인 유미의 역대급 무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노래와 함께 시청자들에게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33호 유미씨 당당하게 탑10 입성 축하드립니다. 이번 방송의 최대 이변 소식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도전자들 중 막둥이자 가장 원석에 가까운 대형 가수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63호 이무진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무진은 이날 조용필의 꿈이라는 곡으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모든 노래를 본인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이무진은 서편제 OST 살다 보면을 선곡한 11호 가수 이소정과 맞붙게 됩니다. 이소정은 자신의 마음을 절실히 털어놓는 느낌에 마치 배우가 연기하는 듯 수어해버리는 능력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무대 모두 선곡도 좋았고 모두 훌륭했기에 둘 중 한 사람만이 탑6에 진출하는 무대인 만큼 한 사람은 또다시 패자 부활전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 우열을 가리기 참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이무진의 꿈이란 선곡도 좋았고 이소정의 살다 보면도 훌륭했습니다. 결과는 이소정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데요. 이날 싱어게인 시청자라면 다들 이무진의 패배에 분노를 터뜨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물론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소정의 가창력과 자신의 마음을 절실히 털어놓는 듯이 노래를 부른 점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소정은 탑6 세미파이널에 직행하게 되고 이무진은 처음으로 탈락 후보에 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매회 승승장구하며 극찬에 극찬을 받은 막둥이 이무진이 패자 부활전에 들어가게 되므로 다른 가수들의 매 라운드가 결승전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싱어게인 이무진의 탈락은 JTBC에서 한 번쯤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 의도하지 않았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이무진이라는 원석을 아끼는 시청자들의 의견 또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쪼록 싱어게인의 우승후보 이무진, 많은 팬들이 당신이 다시 패자 부활전을 통해 본 라운드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의지력과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청년 이무진의 앞으로의 무대가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음 라운드 30호 이승윤의 선곡이 벌써부터 떠들썩한데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란 곡인데 이승윤의 소우주란 곡 때문에 방탄소년을 알게 된 분들도 많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매해가 거듭될수록 골수 팬층을 몰고 다니는 마법송 이승윤. 어디까지 뭘 보여줄지 소우주란 곡으로 탑6로 바이패스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싱어게인의 넘버원 정홍일님. 다음 라운드에선 본인의 곡인 나의 것, 숨쉴 수만 있다면 이 두 곡 중 한 곡으로 선곡되어지길 바라면서 홍일님도 탑6로 직행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